자동차야. 보여줄게. 나도 해볼게. 영아야. 영아야, 이게 뭔지 알아? 덤프슨. 형 가만히 있고,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응, 이게 덤프슨이야. 봐봐. 이런, 이렇게 길어지잖아. 두 사람 마음만 확실하면 돼요. 그리고 승민 씨가 많이 노력하는 거 석권 씨가 잘 알고 있더라고. 또 고마워도 하고. 그리고 아이 문제는 아버지로서는 좀 마음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약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죠. 주위에서 모두 반대하는 결혼 제가 고집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지금은 회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예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든지 아이나 엄마나 생각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게 하니까 저하고 정아하고의 관계도 자꾸 어정쩡하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는 석권 씨 믿어봐요. 그리고 석권 씨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야 석권 씨도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부부 간의 이런 문제는 서로 신뢰가 없으면 끝없이 다투게 만대요.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